그 이제 공간의 끝판왕으로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이제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공간에서? 패브릭하고 다르고요. 다른데요. 이제 앞서 공간을 채우는 가구의 비중과 소품의 활약상, 마무리는 패브릭이라고 했지만요. 사실 제 경험으로 공간의 완성도, 품격을 단박에 높이는 1등 공신이 저는 그림이라고 그림, 생각합니다. 와. 실내 공간의 실질적인 마무리는 아까 이제 패브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좀더 보아야 하고, 사실 인테리어의 완성도는 이제 그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일상의 그림 한 점, 아트 한 점, 이것이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활용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 한 점이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 저는 그림을 볼줄 그쵸. 몰라요.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문턱이 높아 보이겠죠. 근데 이런 이렇게 이제 감각을 저번 아까 얘기했던 색채처럼 이제 이런 감각을 좀 쌓으려면요. 평소 갤러리를 자주 방문해서 눈도장을 좀 찍는 게 중요하고 그림 페어 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 페어전하고도 좀 친해져야 할것 같아요. 이미 뭐 코엑스에서 열리는 끼아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코리아 아트 아니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 페어라는 게 이미 이제 입소문이 나서 매해 관심도가 높아져 갖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관람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평소 화보책이나 관계 사이트 클릭수를 좀 높이면서 관심 그렇게 높이는 그 관심만이 미적인 어떤 소양의 체력을 만들어주는 코어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림은요, 인테리어 공간에 이제 컨셉을 연결해주는 역할로서도 선택되기 때문에 뭐 어울리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벽면에 실질적으로 걸어보면서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밋밋한 공간에 채도를 더해주고 싶을 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벽면에 밝고 생생한 알료에 아트워크를 추가하면은 공간을 또 중화시키고 또 생기가 도는 표정과 그 에너지를 또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소품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간의 중화적인 요소로서 혹은 포컬 포인트로서도 어떻게 보면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림과 함께 예술품은요, 조각이나 싱글 이제 갤러리 피스, 이제 컬렉션 형태의 이제 아트피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국내외 작가의 이제 크래프트적인 요소의 아트 퍼니처나 공예 작품들이 굉장히 관심이 더불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이 그림은 그럼 사진하고 똑같이 봐도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그림하고의 사진은 이제 굉장히 다른 맛이죠. 이게 꼭 그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진은 안 되고? 사진도 되는 거죠. 사진도 되는 거죠. 그것도 아트웍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만으로도 또그 자기 집에 개성을 드러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림이라는 거는 뭐 동양화 같은 경우도 요즘은 칼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그쵸.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 맛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냥 하얀 벽면에 칼라 들어가 있는 그림을 한 점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포컬 포인트적인 요소가 될수 있잖아요. 시선을 그쵸. 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게 그거를 뭐죠? 구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유명한 그 진짜 회화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그림 같은 거를 뭐 정말 아시는 분들은 공부를 요즘 많이 했어요. 일반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그림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제가 책에 잠깐 나와 있는 거 소개하자면은 그 지금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셋이 되어 있는 그 빅뱅의 태양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의 눈으로 전문가의 입장으로 근데 뭐 굉장한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구뿐만 아니라 뭐 이유환 작품부터 시작해서 뭐다 보이는 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놀랬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진짜 내노라하는 그 가구까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그 태양이 이런 식의 또 감각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뭐그
빅뱅이라는 그룹에 이제 탑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가 뭐 자기가 번 돈의 90%, 95%를 그림이나 뭐 가구 이런 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인플루언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같이 또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물들기 마련인 것처럼 그 사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 뭐 지드래곤이나 뭐 빅뱅의 친구들 또 특히 태양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쪽에 관심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저한테는 고무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야. 아 그럼 이제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들이 뭐 돈을 불러다 주는 그림, 뭐 해바라기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뭐 고흐 같은 사람의 위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카피해서 그리는 그림들도 인터넷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네.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그 프린트, 아트 프린트를 구매하는 게 더 나아요. 아트 프린트 아니면 네. 요즘은 정말 아트 프린트 같은 게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사이트에서도 네, 네.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런 그 프린트를 좀 보시고 네네. 또 실질적으로 뭐 판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보시면서 네. 칼라라든지 자기가 이제 또 좋아하는 칼라도 선호하면은 그쪽으로 또 칼라의 디자이너 예, 작가를 또 어떻게 보면 선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많이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훌륭한 그 아티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망고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것들도 다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오리지널을 하다못해 그냥 프린팅을 하더라도 네네네. 그런 작품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 신진 작가들도 굉장히 아트 프린트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된 것들도 많고 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거는 게 공간이 더 세련됐지 뭐 진짜 공간에 돈 들어온다고 뭐 해바라기 많이 했다 그래놓고 이러면 진짜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해바라기도 해바라기 나름이겠지만 그쵸, 그쵸, 예, 예. 이제 그 가구도 이제 작가님 책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 종류도 많고 그쵸. 명품을 쭉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네. 다 생소하고 처음 보는 브랜드 많았거든요. 그럼요. 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 건가요? 브랜드 뭐 사실은 네. 얘기를 하려면 이제 끝도 없지만 네네네. 국내 정식 이제 네.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정식 들어온 루트를 통해서 네. 수입된 명품 가구는요. 논현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본사가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그쵸? 하는데요. 예, 예. 그 플래그십 스토어란 한 기업이 만든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제 한 곳에서 모여서 판매하는 네.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된 오리지널 명품 가구는요. 오랜 가구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제 그 논현동을 중심으로 군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네. 이전에는 지명이 영동시장이었어요. 네. 영동시장 가구거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논현동 바뀌었구나. 가구거리로 바뀐 거죠. 네. 그 중심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구가 있고요. 또 청담동에도 포진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구, 또 북유럽 가구, 네. 더 나아가 남미 가구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볼 수 있죠. 일단 논현동에는요. 이태리 가구 매장이 매장인 또 헤리티지에 빛나는 까시나가 있고요. 이름이 어렵죠. 이탈리아 가구의 상징인 몰테니엔시 그리고 토탈 리빙 업체를 표방하는 두오모앤코 또 뭐 플렉스폼이 있고 네. 이탈리아 가구뿐만 아니라 프랑스 가구도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 리네로제 가구를 판매하는 디사모빌리와 또 한국 가구가 또 포진해 있습니다. 좀 더 신사동 쪽에는요. 네. 에이스 침대 회사가 운영하는 명품 가구 또 전시장인 에이스 에비뉴가 있고 청담동에는 또 이탈리아 가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인핀이라는 터줏대감이 또 자리 잡고 있고 자노따와 또 덴마크 북유럽 가구인 보콘셉과 네. 남미의 가구를 볼 수 있는 또 웰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거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국내 명품 가구 시장은요 현재 네. 지각의 변동이 이제 다수 생겨갔고요. 설의 마을까지 영역이 넓혀져서 지금 또 다른 지역으로 내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구 브랜드에는요 반드시 협업하는 간판급 디자이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디자이너들은요 자신의 디자인 제품을 파트너 관계로 구현해 줄 회사가 필요하고 또 회사는 유명 디자이너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를 인지도와 매출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나라마다 탁월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출시된 디자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품어서 이런 가구들은 유유히 현재까지 우리 앞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죠. 우리나라 명품 가구를 통해 이제 시장에 소개된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이제 오리지널 가구와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에서 생산된 제품의 이제 브랜드를 이제 회사와 같이 이제 알아가면서 정말 안목을 좀 높여보기를 제가 원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쓴 건데요. 네네. 그들의 이제 삶의 깊이와 인간에 대한 통찰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이미 익숙하고 흔한 로드커피 제품도 구할 때 구매할 때 메인원으로 잘 고를 수 있는 감각의 이제 코어 근력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구를 좀 알면요 세련된 감각과 시간 속에 녹아 있는 문화 유산의 스토리텔링의 가치까지 알아가고 나면 분명 이제 또렷한 느낌으로 기존의 생각과 확실히 달라진 시각적 차이가 더 매력적인 가치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고객분 스타일링을 이제 처음에 해드렸을 때 그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닝 테이블을 하나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분은 그 디자인을 이제 제안해 준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 디자인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제안을 해준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얘기해 준 그 역사적인 맥락과 히스토리까지 알고 나니까 이 가구가 너무나 더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하고 비포하고 애프터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구를 제안을 할 때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 이제 역사적인 가구 헤리티지를 갖고 있다면 그 역사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 공간에 왜 이런 가구가 어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내가 굉장히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가구를 내가 쓰는구나라는 어떤 자부심과 함께 좀 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세계적인 명품 가구 회사들과 우리나라 가구 회사들의 그 격차 많이 큰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가구의 이제 가구의 격차도 물론 있죠. 네. 왜냐하면 가구의 시작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물론 여러 다른 이제 그 앉는 방식이 있지만은 그 발달사를 보면은 원래 의자라는 거는 그 뭐죠? 가진 권력자들의 인해서 먼저 생기게 되었던 건데요. 요즘 사실은 어느 공간이든 가구가 자신의 취향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시대에 사는 듯 하잖아요. 네. 특히 공간의 가구가 진심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자신의 선호도를 알아가며 안목의 고급 버전을 위한 친근한 해외 디자이너 가구에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한 가구가 이제 놓여 있는 걸 보면 진짜 멋진 공간을 보면 부러움도 있지만 부담감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 부담감은 어떻게 보면 금액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성의 명품백은 너무도 친근해서 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인데 비해서요. 명품 디자이너 가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죠. 네. 그간 북유럽 가구에는 이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다행히 요즘 시대적 흐름의 정점에 있는 미드센츄리 모던 가구 스타일이요. 네네. 꾸준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오리지널 가구 한 점 내 집에 들이려는 관심과 호응이 내심 반갑더라고요. 사실 명품 가구도 브랜드마다 또 아이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일반 국내 제품보다 뭐 당연히 확실히 수입을 하니까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금과 관리 비용까지 합쳐지면 자국에서도 비싼데 그쵸. 당연히 금액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식탁 의자만 해도 의자 하나만 해도 국내의 브랜드 식탁을 살 수 있을 가격이 있을 정도고 수입차 벤츠 한 대 가격의 소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기준이 공간에 얼마큼 존재감을 부여할지 공간에서의 기능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되어서 먼저 예산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이제 덴마크 사람들
자국들은요, 첫 네. 월급을 타면요, 자국에 디자이너 의자부터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왜 첫 월급 타면은 어머님 속옷 사주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덴마크는 의자예요? 예, 월급을 타면서부터 자국 디자이너 의자를 산다고 해요. 사실 덴마크 디자이너 가구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덥석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의 자부심이 명품 디자이너 가구를 자기 공간에 드릴 땐 그들도 또 계획이 다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은 뭐 소품이나 또 가벼운 조명으로 시작해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처럼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명품 가구가 이제 제 책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일 하나를 소개하자면 건축은 모르더라도 한 번쯤 들어볼 직한 그 멋진 이름의 르 코르비제라고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으로 또 이분이 유명해요. 특히 그의 가구, 그의 이제 가구 중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또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던 이제 스티브 잡스가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였는데요. 그 스팟라이트 떨어지는 그 스테이지에서 참석자를 기다리면서 잡스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 또 뭔가 모던한 디자인 의자에 이제 잡스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의자에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 끝에서 알게 된 것이 LC2라는 거에 이제 큰, 조금 더 큰 버전인 LC3였어요. 그 소파, 그 1인 체어의 이름은 Grand Comfort, 위대한, 위대한 편안함이다. 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암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을 다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디자이너, 디자인 가구 마니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덕후 우리 중이죠. 그래서 저는 가구의 특징을 제 책에서 북유럽 가구와 남유럽, 그 남유럽은 이제 이탈리아와 이제 스페인이고 또 서유럽, 프랑스, 그리고 북미, 남미의 그 브라질 디자이너의 가구로 나눠서 세계적으로 이제 내노라는 디자이너를 소개를 하면서 특징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한정된 지면 때문에도 사실은 전지적 사심의 취향 디자이너들을 선별을 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제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뭐 의자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세계적인 명품 그 가구 회사들의 그 뭐 히스토리 이런 게 뭐 유럽의 왕의 의자를 만드는 기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태리의 뭐 폴트로나 프라우는 왕실에다 가구를 공급해주는 그 수백 년 전부터 그렇죠. 뭐 프랑스 가구는 프랑스 왕실만을 위하여서 그 공방이 이렇게 따로 왕실의 그 뭐죠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요. 시대적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브랜드를 알아가야 하는 게 그 가구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가구를 만드는 그 브랜드 회사에서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지금 현대에서는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죠. 뭐 혹시 뭐 재미있는 뭐 브랜드 스토리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카시나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르 코르비제의 가구만을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1964년부터 르 코르비제의 카시나 가구를 공식적으로 이 L 시리즈 이제 르 코르비제의 가구는 카시나에서만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에도 어떻게 보면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그 디자이너들이 그 가구를 찾는다는 것은 그 가구 브랜드만이 자기들의 작품을 제품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걸 독보적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또 그들의 그 디자이너의 헤리티지를 같이 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렇게 해야 그런 가구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제 그 좀 의아했던 게 명품 가구 디자이너라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책에서 이제 뭐 80에서 90%가 직업이 따로 있다고 이거는 소득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인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요 이제 네. 그 제가 우여곡절 끝에 네, 사실은 네. 인테리어 디자인에 입문하면서 가구를 네. 만났고 또 가구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인테리어 공간 구성의 중심이 가구라는 것을 이제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훌륭하게 마감했다 해도 어떤 가구를 두느냐, 또 어디에 두느냐, 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공간은 정말 완전히 다른 표정을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가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가구 자체가 주는 디자인적인 감성이요. 제 시각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면서 열어젖히면서 무엇보다 즐거움을 주는 네. 이유에서입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의 네. 공간의 중심은 가구라는 것을 현장을 진행할수록 되게 강하게 느꼈죠. 그래서 매번 가구가 공간에 보여주는 자기 언어로서 네. 매력과 장악력은 어디서 오는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공간의 중심은 가구라는 사실을 현장을 진행할수록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번 가구가 공간에 보여주는 자기 언어로서의 매력과 장악력은 네. 어디서 오는지 굉장히 강력한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이제 조각지식이 아닌 네, 네. 숲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적 조류의 역사적인 배경도 네네. 알고 싶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 숲을 뻗어나가는 거대한 산업과 문화적인 뿌리가 있을 테니 저는 이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알고자 네. 욕심을 냈었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박람회 회장을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가구 디자이너들의 직업이 건축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에 있는 그 디자이너들을 네. 개별 가구를 이제 알아가면서 네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알게 되었고요. 더 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아, 8, 90%가 건축에서 출발해서 산업 디자인을 경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역시 디자이너의 감각은요. 어느 곳에나 건축이든 제품이든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이제 가구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21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 21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이제 네네. 하게 됐는데 네. 국내에 이제 오리지널 가구 매장에 네. 있는 핫한 디자이너들을 나라별로 이제 그 소개했고 그 매장의 이제 학습 현장인요 필드 트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드 트립을 통해서 그 문턱이 높았던 수입 매장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앉아보고 이론적으로 이제 네네. 배웠던 디자이너 가구들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강의를 진행을 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건축가도 네. 가구 디자인을 하는가 보다 했어요. 네네네. 근데 수년간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네. 가구 시장을 알아가다 보니까 네. 자연스레 이제 의문 하나를 품게 되었죠. 네네네. 그들이 현재 세계 가구 디자인 시장을 장악하게 된 힘은 무엇이었을까? 네네.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러다 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공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감각적인 눈, 공간을 살리는 배치 전략, 그리고 가구를 이해하는 소재에 대한 판단력 등 아, 이것이 그들이 가구 시장에서 점유율을 결정짓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탁월한 뭐 디자인 감각은 물론이고 네. 명품 브랜드를 일궈낸 가구 회사들의 이제 막강한 디자이너와의 오랜 협업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더욱 탄탄한 어떤 국제적인 입지를 굳히는 파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디자이너들의 헤리티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유유히 우리 곁을 지내며 시대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구도 하나의 그 우뚝 선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 축적된 디자인의 기본기는 다방면으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디자인의 생명을 입히는 과정에 소재에 대한 고민이 크겠죠. 가죽으로 할까? 아니면 패브릭으로 할까? 네. 패브릭이 더 디자인을 살릴지, 몸체는 나무로 할지, 또 금속으로 할지 고민을 합니다. 그 인체 공학적인 라인을 생각하면서 초기 원형의 디자인을 깎고 다듬는데, 물론 이제 컴퓨터와 스텝들이 같이 하겠지만, 오로지 디자인 영감과 결정은 디자이너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씨름하면서 그렇게 디자이너 가구는 자기 디자인의 정수를 뽑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선보인 가구는요. 모든 디자이너가 기꺼이 시간을 투척하여 쌓아올리는 과정의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탄생한 가구는 고전의 원형이 보이고
또 노고가 보이고 또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무심히 다룰 것 없는 쫀쫀한 네.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까닭에 의미를 갖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 이제 미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디자이너의 시선을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차 내공이 쌓이면요, 가구 자체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삶을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필요하고 또 꼭 시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또 고됨의 결과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결정해야 되는 과정 속의 일들이 또 쌓여 있기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삶이니까. 야. 네네. 이게 그 명품 가구라는 게 만들어지려면은 정말 뭐 철학이 있는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만들 수 있는 재료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제품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이 탄생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유럽의 대표적인 가구 회사인 이케아 같은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가구고 대량 생산을 하는 가구라고 봐야죠. 근데 물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명품 가구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전 대량 생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케아처럼 완전히 그 저게 어떻게 보면 저게 컨셉과 그들이 지향하는 그 회사의 이제 모토가 다른 건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실질적인 우리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가구들인 거고 또 이태리나 뭐 프랑스에서 내놓으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또 지금 만들었던 가구는 그 회사의 그 자기 그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를 표방을 하면서 네. 또 브랜드와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 속에 뭐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케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에르메스까지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섭렵하고 보고 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는 못해도 네. 누릴 수는 있어요. 봄으로서 그쵸.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이케아가 제일 조금 더 쉽게 선택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체적인 그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명품 가구를 거의 다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저도 가지려면은 굉장히 그 위화감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공간에 어떤 가구 하나를 이제 찜해두고 내가 이제 어떠할 때 고기 가구는 반드시 가지리라 하는 그런 이제 뭐 위시리스트는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직업적인 영향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요즘 뭐 보니까 MZ세대들 같은 경우도 그 북유럽 가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선정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구 하나 그냥 사는 거를 다른 거 뭐 명품백 사거나 막 이런 거에만 메이지 않고 요즘은 뭐 가구도 기꺼이 자기가 플렉스 하듯이 오리지널 가구를 사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주체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뭐 이제는 뭐 꼭 명품백을 들어야 뭐 멋져 보이고 플렉스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간을 꾸밀 때 자기의 그 취향과 자기를 대변하는 거에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 뭐 남들의 시선이나 이목이나 그런 거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맥락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취향의 가구를 찾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가구가 나를 대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디자이너 가구의 매력과 자기 취향에 눈뜨면 뭐 신중히 고른 마음에 드는 가구가 이제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끌리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선언, 그것의 취향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른 가구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싱글 오브제 같은 존재감으로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애착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대를 이어
물려줄 정도로 확실한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구는 단순히 가구 이상의 그 무엇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삶에 정해놓은 기존 규칙이나 또 관습적인 배치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네. 공간을 자유로이 지휘하듯이 재배치를 통해 기존의 다른 분위기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텍스처 소재의 어떤 레이어드와 공간의 단조롭고 지루한 것을 이제 좀 탈피하도록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이제 각 라인의 가구,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조명,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패브릭의 조화는 공간의 이제 매력도와 완성도를 높여주며 또 변화를 드러내고 공간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이 의도하고 싶은 대로 꾸민 공간에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재배치 이제 프리미엄을 좀 더하면 심미적인 공간으로서의 만족도와 또 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누비면서 진행했던 가구는 네. 또 한 번에 이제 스캐닝으로 어디 제품을 또 어디에 두었는지 다 눈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만나는 그 가구는요. 마치 매번 다른 옷을 입은 모델처럼 늘 신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은 달라지고 또 가구가 바꾼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풍요롭게 하고 격을 높이는 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